네, 안녕하세요. 전기용자소의 감시로입니다. 자, 오늘 주제 내용은 조금 색다른 걸좀 할까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근데 조금은 저도 사실 실제적으로는 다뤄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시뮬레이터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될 건데 오늘 주제 내용은 간단한 선택을 하는 게임을 PC로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좀 게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웬 전기 쪽에서 무슨 게임이냐? 뭐꼭 그런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PC 자체는 이제 하나의 컨트롤러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필요한 연산이나 프로그램 내용 역시 우리가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갖고 우리가 간단하게 선택지를 우리가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어진 PLC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예, 두 개의 PLC를 통한 선택지 게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 PLC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사실상 뭐 저도 지금 갖고 있는 PLC가 한 대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전기공작소에 있는 PLC 이제 아두이노 가지고는 예, 몇번 다르게 해본 적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PLC가 두 개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PLC 입출력도 부분도 우리가 두 개로 나눠 놨는데요. 하나는 이제 뭐둘다 PLC지만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CPLC가 있고요. 호스트 부분에서 HPLC라고 이제 두 개의 구분된 PLC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 입출력도 보면은 지금 현재 P0부터 P2까지는 지금 이제 S1, S2, S3 그리고 이제 R1, R2, R3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R은 사실 이제 8핀 릴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좀 이런 구성은 아마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사실 뭐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아무튼 이런 입력 접점이 조금은 생소하더라도 사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리미트 스위치 지금 현재 S1, 2, 3이 리미트 스위치인데 그리고 이 리미트 스위치와 릴레이에 각각의 비접기를 연결해서 CPLC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두개 셀렉터 스위치 두 개가 있는데요. X1, X2 이게 뭐 릴레이 아닙니다. 입력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셀렉트 스위치입니다. 예, 제가 표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푸시 버튼 관련해서 이제 리셋에 관련된 RBT라는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레이, 이제 게임을 이제 시작하는 플레이하는 버튼이 있고요. 자, 출력 부분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다린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웨이트라는 램프 그리고 이제 게임에서 이겼을 때 윈이라는 램프가 점등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게임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로스트라고 램프가 점등하게 되고요. 그리고 43번에 지금 R0에 릴레이가 하나 여자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L2, PL1이라는 각각 램프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X2, X1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X2가 접점이 들어오게 되면은 PL2가 점등이 되고요. X1이 접점이 들어오면은 PL1이 점등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클라이언트 관련된 PLC 부분이고요. 이제 호스트에서 처리하는 PLC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입력 부분에 이제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플레이 버튼이 두 개가 아니고 사실상 하나입니다. 하나고 앞서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PLC의 플레이 버튼은 비접으로 결선을 하는 부분이고요. 호스트 PLC 관련해서는 A접으로 결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넘버링 부분도 2번, 1번인 비접, 4번, 3번인 A접으로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탑할 수 있는 버튼 하나. 그리고 앞서 클라이언트 PLC에 있던 릴레이가 여자 되면 그 릴레이에 한 A접, 예, 별다른 표기가 없다면 다 A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출력 접점이죠. 이 부분은 입력 접점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RBT라는 또 리셋 버튼 부분도 지금 표기가 2번 1번으로 되어 있어 비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클라이언트 PLC 부분에 RBT는 A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푸시 버튼을 갖고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호스트 PLC에서는 출력 부분은 릴레이 1, 2, 3을 여자하도록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입출력도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설명된 내용을 좀잘 유심히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우선 자, 두 개의 PLC를 통한 선택지 게임이에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사실상 좀 이제 PLC를 이제 하나만 다루다가 이제 두 개의 PLC를 같이 연동을 해서 동작 구성을 알아보는 내용이라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이 X1 선택 시 이제 셀렉트 스위치였죠. 예, P4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X2, X1은 게임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첫 번째 X1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 세 가지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하나의 뭐그 선택지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 뒤에 좀 베이스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우선 제가 베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를 보면은 여기 S123이라고 돼 있어요. 예. 자,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사용자가 자, 제가 만약에 X1을 선택을 하고요. X1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S123 중에 하나를 ON을 합니다. 예, 즉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해주면은 여기가 이제 클라이언트 PLC고요. 이쪽이 호스트 PL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PLC에서 어떤 특정한 이제 코드 내용이겠죠. 레더 내용에서 어떤 이제 세 가지의 지금 S1, 2, 3에 관련해서 세 가지의 세개 중에 하나를 ON을 시켜줍니다. 자, 그 부분을 릴레이 통해서 다시 리미트 스위치로 그 내용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 또 시퀀스랑 또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또 시퀀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제가 만약에 S1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뭐세 가지 경우니까 하나 00이라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첫 번째 S1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졌다면은 릴레이에 대해서 여기 릴레이 R1, R2, R3에 대해서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신호를 통해 가지고 클라이언트 PLC 쪽 내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요. 그래서 뭐 5초 후에 만약에 제가 S1을 선택을 했고요. 호스트 PLC 역시 1번을 선택을 한 값이 갖게 되면은 5초 후에 게임이 이겼다고 윈이라는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로스트라는 램프가 점등이 되는 게임이죠. 자, 그 부분이 이제 X1을 선택할 경우 이제 기본값이 X1인데 자,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X2가 돌려지면은 이제 좀 경우수가 많아져요. 자, 어떤 거냐면 자, S1은 온오프로 할수 있죠. 그래서 A접, B접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가 생기고요. S2도 마찬가지 두 가지, S3도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총 8가지가 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 00으로 선택을 하고 플레이를 했을 때 만약에 호스트 PLC 내용에서 하나 00과 똑같은 값이 나와서 확인이 되면은 예. 제가 이제 이긴 거가 되겠죠. 그래서 윈이라는 램프가 점등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로스트가 뜨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말로 설명을 하자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실 이제 뒤에 동작 검사 내용을 보면서 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1번, 2번 네 가지 이야기예요. 1번은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맞추는 게임이고요. X2는 이제 S1, 2, 3 중에 이제 각각의 이제 두 가지씩 있으니까 총 8가지죠. 그 중에서 맞춰서 이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S123은 리미트 스위치로 입력으로 한다고 했고요. RBT 버튼은 게임을 리셋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RBT 버튼 누르면은 CPLC와 HPLC 즉 클라이언트 PLC와 호스트 PLC에 있는 모든 부분을 리셋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내용이고요. 5번에 보면은 게임 시작 시에는 예, 웨이트 기다리는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사용자 입력과 HPLC 제공되는 값이 같을 경우에 예, 이기는 경우죠. 윈이 뜨고요. 틀릴 경우에는 로스트가 점등이 됩니다. 자,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X1 선택 시 PL1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X1은 PL1 점등하고요. X2는 PL2를 점등을 합니다. 단 PL2가 점등할 때, 즉 X2가 들어오면은 PL2하고 R0가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 부분에 대해서 비접일 경우에 사실 뭐 굳이 내용이 없겠지만 릴레이에 있는 0번째가 여자 되면서 이제 접점 이미 HPLC 즉 호스트 PLC 쪽으로 접점 신호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호스트 PLC에서 이게 지금 세 가지 즉 X1을 선택한 게임인가 아니면 X2를 선택한 게임인지를 구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이 지금 8번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X1, X2에 대한 입력 접점에 대해서는 서로 인터로그로 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뭐 9번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10번 같은 경우에 이제 릴레이 R0죠. 소자 시에는 이제 또 말씀드린 내용인데 1번 같은 내용을 하는 거고 이제 X2가 접점 들어와서 PL2 점등 릴레이 0가 여자가 되면은 그 부분 이제 8가지 즉 2번에 있는 X2 선택한 부분에 똑같은 내용이죠. 8가지 중에 선택을 맞추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엔 HPLC 여기 호스트 PLC에서 스탑 버튼을 통해서 릴레이를 소자할 수도 있도록 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물론 리셋 버튼을 통해서도 모두 소자가 되고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마찬가지 모두 리셋이 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웨이트라는 램프가 점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의 한 10분 정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이제 결선 부분하고 동작 구성 내용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베이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선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뭐 여기 있는 입출력도 맞춰서 이제 결선을 해야 되겠죠. 우선 뭐 접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MCCB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PLC 쪽에는 F1 그리고 이제 호스트 PLC에는 F2 통해 가지고 예, 단독 전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구성을 좀 나눠 놨는데요. 셀렉트 이제 스위치하고 리미트 스위치 이 부분은 이제 클라이언트 PLC 입력품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플레이 버튼과 스탑 버튼은 예, 여기 이제 호스트 HPLC의 입력으로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봤지만 여기에 RBT 버튼과 플레이 버튼은 예, 지금 클라이언트든 호스트든 각각 입력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A접인지 B접인지 구분해 가지고 결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리고 이제 밑에 PL 부분, 램프 부분이죠. 확인하시면 되겠고 릴레이 제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스트 PLC에서 출력되는 R1, R2, R3 각각 릴레이 3개가 아래에 있고요. 자, 근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선을 할때 지금 제가 아마 이 부분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Select S1이죠. S123인데 이 부분을 결선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 릴레이는 현재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되죠? 예, 당연히 이제 소자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선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S1은 만약에 이제 결선을 한다면은 3번에서 이제 이런 4번으로 공통으로 했다면 각각 3번 A접이죠. 이 부분이 바로 P0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릴레이. 예를 들어 S1은 R1에 하나의 A접이나 B접을 통해서 접점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B접을 통해서 결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3번에서 릴레이 5번이나 8번 통해 가지고 다시 클라이언트 PLC에 P0로 결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부분은 왜 그런지, 물론 이제 필시 구성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필시 자체가 접점이 많은 구성이면 굳이 이제 필시 두 개로 할 필요는 없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거는 필시를 하나로만 이제 사용한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여러 개의 필시를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한번 학습을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이제 음모는 두지 마시고요. 구분해서 하되 대신 좀 복잡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필시에 대해서 따로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접점을 공통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릴레이 같은 경우에 릴레이의 어떤 접점 구성을 리미트 스위치 통해 가지고 클라이언트 PLC의 입력 접점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아무튼 결산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이제 접지 관련 부분 먼저 제가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PLC 부분 이제 연결할 부분이 있죠. 각각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원 부분, 기본적으로 RT상으로 하도록 하고요. MCCB 거쳐 가지고 각각 퓨즈에 전원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PLC 각각의 단독 전원을 선을 꼬아서 넣도록 하고요. C0까지 같이 커먼 부분도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이제 PLC 이제 시작은 끝이 났죠. 자, 하지만 이제 여기 우리가 각각의 이제 인출력도를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우선 이제 뭐 CPLC부터 해야겠지만 여기 사실 지금 디스플레이라고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만들 때 여기에 대한 카운터 되는 정보를 저희 디스플레이에다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연결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나중에 좀더 개량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제 결산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제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클라이언트 PLC 쪽에 이제 입력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 연결을 하는데요. 일단 공통이 이제 리미트 지금 S123이 다 리미트예요. 리미트하고 X2, X1 문제 뭐 리셋 버튼이죠. 그리고 플레이 버튼 다 결선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다 A접이니까 이 부분은 결선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플레이 버튼은 사실 여기 있죠. 플레이 버튼인데 B접을 연결하니까 2번에다가 결선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이 CPLC에 24G 그라운드로 결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사실 이 부분은 끝났죠. 여기 공통되는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리미트에서 P0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릴레이에 접점을 통해서 결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1에 3번에서 일단 8번으로 릴레이 8번이죠. 지금 접점 8번, 6번, 5번 중에 결선을 할 건데 저는 B접으로 해야지만이 아무튼 리미트 스위치 들어올 때 접점이 붙게 되겠죠. 그러니까 A접으로 하게 되면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리미트 스위치를 눌러도 당연히 CPLC에는 입력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B접으로 해서 5번에서 나와서 CPLC의 P0랑 결선을 합니다. 자,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S2, S3도 결선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S2에서 나와서 릴레이 2의 8번, 그리고 B접이니까 5번에서 CPLC P1, 그리고 S3 또 3번이죠. 나와서 R3의 8번, 또 5번에서 나와서 CPLC의 P2번으로 결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부분이 아까 그 클라이언트 PLC의 요 부분이에요. P0, 1, 2, 3.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결선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저도 사실 이렇게 결선하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결선을 할수 있겠구나. 시퀀스라는 게 워낙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그 다양성에 대해서
그렇죠. 차는 이제 릴레이의 접점이 하나의 스위치, 중간에 담겨 있는 스위치 역할을 하죠. 그래서 S1과 릴레이의 접점이 마치 직렬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X2, X1이죠. 순서 잘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X2가 먼저 있죠. X2에서 P3, X1이 P4. 자, 그리고 남은 게 RBT. 리셋 버튼은 이렇게 해서 P5랑 결선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 버튼에 지금 비접이 있어. 플레이 버튼에 아까 2번 연결했는데 1번에서 나와서 P6과 결선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 PLC 관련해서 입력 부분 결선이 끝났습니다. 그럼 출력도 해야 되겠죠. 일단 출력 공통 T상 모두 먼저 결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퓨즈 2차 측에 나와서 램프 쪽 결선하고요. 그리고 출력에 릴레이도 있었죠. 릴레이에 2번과 결선을 해 두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T상 결선 끝났고요. 이제 PLC 출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웨이트 버튼, 램프죠. 웨이트 램프를 이제 P40에서 결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윈, 그 다음에 로스트,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R0입니다. 그래서 릴레이에 7번과 결선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PL21이죠. 네, 잘 보시고 결선해야겠습니다. P44에서 PL2, 45에서 PL1. 자, 이렇게 결선하면은 첫 번째 클라이언트 PLC 관련 입출력도에 대한 전기 시퀀스 결선이 끝이 납니다. 이 부분. 이제 절반 왔죠. 자, 그리고 이제 호스트 관련해서 PLC 쪽에 결선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겠죠. 이 친구도 보면은 지금 플레이 스탑 릴레이 이제 A접이죠. 뭐 8번, 6번이나 아니면 1번, 3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셋 버튼은 B접으로 연결한다는 거잘 보시도록 하시고요. 우선 플레이 스탑 버튼 각각의 A접 공통되는 부분 연결하고요. 그리고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리셋 버튼 이제 2번이죠. 2번 연결하고요. 1번 다시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릴레이에 접점과 연결을 해야 되니까 릴레이 8번, 그리고 이제 우리가 A접을 사용할 거니까. 근데 아무튼 이 부분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HPLC, 호스트 PLC 24G로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이래 되면은 HPLC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죠. 24V 쪽 연결되는 부분은 이렇게 결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결선해 나가도록 하죠. 플레이 3, 플레이 버튼 3번에서 P0, 그리고 스탑 버튼이네요. 스탑 3번에서 P1, 그리고 이제 릴레이 0죠. R0에서 지금 우리가 A접이니까 6번에서 나와서 P2로 결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셋 버튼이네요. 리셋 버튼에 이제 B접을 사용하니까 1번에서 나와서 P3으로 결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입력 부분 끝났어요. 이제 출력 부분은 간단하니까, 그쵸. 릴레이에 각각의 하기 전에 이제 공통도 해야 되죠. 여기도 T상, 퓨즈 2차 측, F2의 2차 측에서 우리가 이제 릴레이 2번, 2번, 2번 결선하고요. 여기 디스플레이도 사실상 이제 전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2번 R상이죠. 이제 1번으로 해서 전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퓨즈 MCCB 올리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PLC 쪽도 전원이 들어가고요. 여기 디스플레이도 전원이 들어가서 어떤 동작을 할 겁니다. 자, 아무튼 디스플레이는 일단 그렇게 동작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PLC의 출력 부분에서 지금 릴레이 공통을 했고요. 각각 HPLC의 이제 호스트 PLC의 출력 부분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P40에서 릴레이가 지금 7번이죠. 릴레이 1번, 7번, P41에서 이제 R2 7번, 42에서 R3의 7번 결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PLC 및 전기 시퀀스 결선이 끝이 나죠. 사실 뭐 거의 PLC 결선이죠. 뭐 지금 계정기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PLC와의 어떤 입출력 결선이겠죠. 그래서 사실 뭐 전기 시퀀스 도면도 없죠. PLC 입출력도만 있으면 되는 문제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 핵심 포인트가 바로 PLC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뭐 레더 보여드리고 하는 건큰 문제 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본인들이 좀 학습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전기공작소 PLC 어떤 프로그램인 저희 츠볼로 작성된 내용도 있지만 제가 또 XGB로 작성도 해봤어요. 해서 일단 우선 XGB 작성된 결과 내용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보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직접 코드를 짜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 뭐랄까 뭐 다양한 내용이라든가 어떤 설명이라든가 내용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이런 코드나 레더를 작성하시는 게 가장 크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죠. 뭐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든지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결과 내용만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스템 모니터 띄웠고요. 여기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게 지금 CPLC예요. CPLC 이제 이 부분 보고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이 22라서 XBC죠. 자,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또 편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입출력 접점을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8개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P0이고 P7이고 여기가 P40이고 여기가 P47입니다. 예, 8개씩 있죠. 물론 여기 4개 더 있지만 여기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기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우리가 뭐 해야 되죠? X1번, 2번이 선택 스위치였어요. 그래서 이제 X1이 이제 선택 시에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이제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본 값으로 해서 넣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안 넣으면은 이제 PL1이 점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X1이 P4입니다. P4가 요 부분인데 요거 누르면 P45가 점등이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게 지금, 클라이언트 PLC가 아니라 호스트 PLC예요. 그럼 뭐, 우선 뭐, 호스트 PLC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띄워놓고 이제 보다 보니까, 아까 확인하면서, 요걸 한다는 게 요걸 했네요. 아무튼 이제 호스트 PLC부터 보겠습니다. 호스트 PLC. 호스트 PLC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눌러가지고 요즘 P1이 지금 스탑이죠. 제가 아까 한번 누른 게 있어가지고 일단 중지로 해놨고요. 자 보면은 플레이 버튼이 지금 여기 P0예요. P0 누르게 되면은 여기 R 1 2 3 중에 하나가 뜨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하나가 뜨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떠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릴레이 결선을 어떻게 했죠? 여기 이제 S1과 릴레이 결선할 때, 자, 여기 A집이죠. 나와가지고 릴레이의 B집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예,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선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은 릴레이가 B집 상태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셀렉터를 이제, 리미트 스위치죠. 예, S123을 입력했을 때, CPLC의 입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A 집 상태면 중간에 끊어진 상태죠. 그 상태에서 아무리 리미트 스위치를 입력하더라도 클라이언트 PLC 쪽에는 입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A 접으로 하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B 접으로 해서 했어요. 자, 그렇게 구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출력되는 부분이요. 자, 이 부분 좀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on 되고, 이제 100으로 했습니다. 예, X1으로 해서, 이 경우에, 자, 여기서 PLC에서는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릴레이 1을 on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는 1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릴레이 이제 8번에 들어와 있는데, 릴레이가 여자 되면은, 즉 R1이 여자가 되면은 접점이 6번으로부터 벌어지죠. 그러면 5번 떨어집니다. 그러면 CPS에서는 입력이 안 되게 되죠.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1번을 선택을 했고요. 이제 호스트 PC에서 선택된 부분이 저랑 똑같이 1번이 되었습니다. 되면 릴레이 1을 여자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릴레이 1이 아닌 다른 릴레이 부분을 여자를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100으로 만약 선택을 했으면은 여기 출력되는 부분이 저랑 똑같으려면 011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 2와 릴레이 3이 여자가 되어야 돼요. 릴레이 1은 소자 상태에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되죠? 자, 1은 만약에 여기 소자면은 S1은 그대로 릴레이 B접 통해 가지고 P0에 입력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R2, R3가 여자가 되면은 아무리 사실 이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R2, R3가 여자 되면서 당연히 여기 A접을 붙죠. 붙어서 PLC 입력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입력에서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서 동일한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100으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릴레이 부분은 011로 나온다는 거죠. 자, 거꾸로 제가 만약에 S2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010이죠. 그러면 릴레이를 만약에 저랑 똑같이 맞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010이니까 당연히 101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뭐코 짜면서 잠깐 생각했었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는 출력되는 이제 신호 체계가 지금 이제 여자하는 부분이죠. 릴레이가 여자를 하는 부분에서는 그 반대로 해서 하나 뒤집는 거죠. 뒤집어서 내용을 보내줘야지 이제 CPC에서 받아볼 때, 이 부분 신호는 계속 들어옵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 똑같죠. 제가 만약에 이제 요 부분, 제가 다 입력을 했어요. 다 입력을 한 상태에서 P0부터 P1, P 다 이제 LED 불이 들어옵니다. 입력 신호가 들어오는데 이 상태에서 릴레이가 1, 2, 3 모두 여자가 돼버리면 다 끊어지죠, 당연히. 왜냐면 이제 이렇게 신호가 B접 통해 들어가는데 릴레이 여자에 의해서 A접으로 바뀌어서 여기 P012는 모두 어떠한 신호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일단 뭐 동작 검사 내용 보면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사실 좀 저도 몰라요. 이제 PC 돌아가는데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램 내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누르면은 지금 현재 R0가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릴레이 10번이죠. 소자 시에는 1번, 즉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여기서 좀 미리 한번 예측을 해서, 자, P0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PC에 S1을 제가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100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PC에서 제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제 100이라고 했어요. 제가 맞추려면은 100이니까 011이 나와야 됩니다. 자, 누르면 안 나오죠? 자, 뭐 당연히 바뀝니다. 매번 바뀌는데,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못 맞춘 거예요. 그리고 떼더라도 없어야겠죠. 플레이 버튼이기 때문에 스탑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 게임이 종료되면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실 누른다기보다는 이제 접점이 들어오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셋이 됩니다. 다시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또 다른 게 나올 거예요. 이번엔 똑같은 거 나왔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죠. 이 경우는 지금 현재 첫 번째 경우를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100으로 했으면 011이면 제가 맞추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사실 이제 뭐 동네 검사해 보면은 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아, 왜 그런 삶이 필요했었구나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반대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리스탑이나 스탑보다는 이제 리셋이죠. 리셋 버튼 누르면 예, 리셋이 되니까. 자, 요렇게 되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반대로 아, 반대가 아니죠. 이제 두 번째 내용이죠. X2 선택할 경우가 지금 P2죠. P2가 들어오면 즉 X2 선택하면은 이제 R0 여자 되고요. PL2가 점등이 되는데 R0 여자에 의해서 R0에 이제 AJ 붙게 되죠. 자, 그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에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자, 이번에는 어떤 게 나와야 될것 같습니까? 8가지 중이에요. 8가지 중에서 제가 만약에 똑같이 8가지면 많죠. 000, 001, 010, 011, 100, 101, 이렇게 되죠. 예, 뭐 우리가 이제 삼로 스위치 같이 이제 뭐 삼입력, 삼출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 뭐 삼입력으로 본다면은 8가지가 되죠. 자, 그런 경우에 제가 또 똑같이 100을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번엔 다 들어왔어요. 자,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다 들어왔단 말은 이 부분은 000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선택한 부분이 틀렸겠죠. 예.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리셋 버튼을 눌러서 모두 리셋하고요. 또 다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전 끝까지 100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자, 이번에는 100이에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011입니다. 아, 예, 또 틀렸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맞추기 어려워요. 8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제 확률로 치면 8분의 1이니까 사실 뭐 거의 한16% 정도 되나요? 15, 1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죠. 예, 앞선 한 30%, 33% 정도의 어떤 게임이라면 예, 이제 X2 선택했을 경우에는 진짜 16% 예, 절반의 절반도 안 되는 정도로 예, 굉장히 확률이 낮아집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게임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이 신호 부분이 호스트 PLC에 처리된 게 아니라 이 릴레이의 접점 신호가 다시 S123, R123 통해서 클라이언트 PLC에 P0, P1, P2 입력으로 들어가고요. 그 들어간 결과를 이제 일단 일정 타이머를 줬습니다. 한 5초 정도 줬는데요. 5초가 지나면 그 결과를 이제 이겼느냐, 아니면 로스트 잃었느냐, 졌느냐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제 내용이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 내용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고요. RBT 버튼 눌러가지고 리셋을 하시면 되는 내용이죠. 자, 좀 길게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호스트 PLC 내용 알아본 거고요. 계속 보면은 제가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 PLC 부분도 제가 작성을 해뒀습니다. 제가 이거 안 껐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같이 한번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아, 예, 맞네요. 그래서 시스템 모니터 통해 가지고 자, 요게 이제 클라이언트 쪽이에요. 처음에 이제 대기 상태 있어야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윈이 뜨죠? 뜨면 안 되는데. 아, 그게 딴게 아니라 예, 저도 잠깐 헷갈렸는데요. 보니까 여기 보면 플레이 부분이 지금 비저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게 뜬 내용이고요. 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리셋 버튼 눌러 주면은 이게 이제 사라질 거예요. 사실상 이제 P6이 들어와 있는 상태겠죠. P6이면 이게 들어온 상태고 예, 이제 일단 리셋하고요. 자, 이 상태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죠. 예, 일단 시퀀스상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은 이게, P6번이 아까 뭐였죠? 예, 플레이 버튼이죠. 플레이 버튼 비접이죠. 비접 부분이,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B집이니까 바로 들어와 있겠죠. 예, 그 내용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이제 들어온 상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아마 그린색, GL로 제가 했는데 웨이트라는 버튼, 램프가 점등된 상태에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선택지가 지금 X1이 지금 P4예요. P4를 제가 체크를 하고요. 그러면은 PL1이 지금 P45죠. 예, 점등되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돼요. 선택을 딱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이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게임이 진행이 안 돼요. 왜냐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누른다는 말은 이 부분이 떨어지겠죠. 여기서는 화면에서는 비접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용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사실상 지금 호스트 PC에서 받는 부분이 있었죠. 호스트 PC에서 받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는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제가 선택한 게 하나의 영역 그대로라면은 예, 윈이 점등이 될 거고요. 제가 5초 안에 뭐 어떤 내용을 바꾸면은 예, 로스트가 뜨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 자, 하나의 영역을 선택했는데 그게 맞다고 가정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가 지나서 예, 웨이트는 꺼지고요. 윈이 점등을 하게 됩니다. 예, 윈이 점등되죠. 두 번째라서 자, 이렇게 되고요. 다시 제가 리셋 버튼이 예, P요거죠. 얘를 눌러서 예, 리셋해 주고요. 당연히 플레이 버튼을 눌러 뗐기 때문에 비접으로 연결돼서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제가 예, 끝까지도 하나 영영을 하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걸 제가 바꿔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PLC 요것만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제가 해서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자, 여기서 누른다면 비접이니까 떨어지겠죠. 누르게 돼서 5초 안에 제가 다른 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틀린 내용이 들어왔다고 판단되면은 예, 보시면 로스트가 뜨게 됩니다. 이게 예, 이제 X1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맞추는 예, 게임이 되겠고요. 다시 이 부분에 리셋을 하고요. 요건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리셋하고요. 자, 이번에는 X1이 아니라 X2죠. X2를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X2가 들어오게 되면은 PL2가 P44 점등되고요. 그 릴레이 제로가 지금 여자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8가지니까 이걸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할수 있으니까 여기서 뭐 제가 만약에 이거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R1, R2죠. S1, S2를 제가 이 상태에 두고요. 그러면 전 하나하나 0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뗍니다. 뗐는데 앞서 마찬가지 호스트 PC에 넘어오는 값이 똑같이 되면 전 윈이 될 겁니다. 예, 이겼다라는 램프가 뜨게 될 겁니다. 일단은 제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예, 플레이 버튼 눌러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윈 부분이 점등되는 걸알 수가 있죠. 다시 뭐 6번은 들어와 있겠죠. 눌렀다 뗐으니까 리셋을 하고요. 리셋 됐죠. 리셋한 상태에서 자, 이제 제가 틀린 경우를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하나하나 0을 넣어주고요. 자, 중간에 5초 안에 내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리셋 떼야 되죠. 자, 플레이 버튼을 누른다. 누르면 여기 떨어지죠. 누르게 되면은 5초인데 제가 요거 하나 바꿔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로스트가 뜨게 되죠. 지금 이제 P42가 점등되죠. 제가 이제 틀렸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이제 하나하나 0으로 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중간에 값을 바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여기 이제 CPLC에서 하는 게 아니라 HPC에서 어떤 값을 선택하고 제가 선택한 값과 비교해 가지고 맞는지를 판별을 해주겠죠.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PLC를 프로그램을 여기 두고 여기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하니까 지금 설명이 어려운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PC 동작 부분 확인하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많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뭐 램프 색깔 정도 바꾸겠습니다. 일단 PL은 제가 요거 오렌지로 하겠습니다. 예, 오렌지 색깔로 하고요. 웨이트는 예, 그린으로 하고, 이겼을 때는 파란색, 예, 블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졌을 때는 예, 레드로 하도록 하고요. 각각 PLC 입력을 해줘야 되죠. 여기 있는 PLC 입력. PLC 잠깐, 사실 좀뭐 우리가 XGB 내용하고 좀 틀려요. 하지만 예, 뭐 보시면은 예, 사실 XG보다는 굉장히 짧아요. 츄벌로 있기 때문에 이런 펑크셜 레벨로 처리해서 굉장히 이제 간략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동작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HPLC도 굉장히 짧아요. 코드 이게 전부예요. 좀 다르죠. 이게 뭐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제 원하는 결과 값이 똑같으니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LC는 작성된 게 GPC예요. 예, 그래서 GPC 넣어주고요. 호스트 PLC 쪽은 HPC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했고요. 램프 다 바꿨죠. 자, 그래서 전원 투입하게 되면은 예, PLC 전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요 디스플레이는 제가 일단 이미 다른 무언가를 넣어놨는데요. 한번 테스트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PLC 좀 닫겠습니다. 이게 용량이 커가지고 메모리를. 자, 일단 예, MC12 올리게 되면은 예, PLC 부분 하고요. 잠시만요. 예, 이거 제가 테스트 영상 올려봤는데요. 예, 아마 이거 보신 분도 더러 계실 겁니다. 그 예전에 그냥 뭐좀 심심할 때 무료할 때 예, 가끔씩 이제 하던 게임이죠. 요즘은 통 못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전원 투입하자마자 PLC 두 개가 이제 전원이 들어왔고요. 이제 웨이트라는 램프가 점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부분 웨이트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이제 X1이죠. 세 가지 경우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자, 제가 X1을 이제 돌려주면 선택해주면 PL1 점등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PLC, 예치 호스트 PLC 보면 여기 지금 P3이죠. P3이 지금 뭐냐면은 P3이 지금 요거 RBT죠. 리셋 버튼 B접이죠. 예, B접이 들어오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요거 리셋 버튼 요 부분 누르게 되면은 예, 지금 HPLC에서 접점이 안 들어오죠. 떼면 다시 들어오죠. B접이라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CPLC도 지금 보면 뭐두 개나 들어와 있죠. 이게 0, 1, 2, 3, 4, 4번이네요. 4번이 참 이건 X1 우리가 선택을 해서 나오는 거네요. 이 부분이죠. 예. 그리고 4, 5, 6, 7번이 지금 이거죠. P6번이 플레이 버튼 이제 B접이죠. 요게 들어오는 거는 이 부분 들어오는 거는 플레이 버튼 B접이 연결돼 있어서 지금 그 LED에 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선택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맞추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저는 이제 S123 중에 뭐로 할까요? S2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010이죠? 자, 만약에 제가 010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부분이 맞으려면은, 예, 두 번째가 선택한 게 맞으려면은, 릴레이에서는, 자, 만약에 R2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여기 지금 현재 LED R2, P1이죠. P1이 들어오는데, R2가 이자가 되어버리면 이 부분은, 예, 당연히 접점 신호가 안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맞춘다. 010이지만, 릴레이는 101로 들어오면은 제가 이기는 게임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제가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릴레이가 2번, 3번 들어왔죠. 2번, 3번 들어왔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호스트 PLC에서는 선택한 부분이 첫 번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선택 안 했죠. 비집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게 됐죠. 그래서 로스트. 예, 사실 이제 배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 자, 이거 얼마만큼 이제 배팅을 한 거예요. 해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예, 제가 이제 뺏긴 거죠. 아, 로스트니까 잃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RBT를 누르게 되면은 예, 리셋이 됩니다. 자, 리셋 됐고요. 그러면은 요 부분 예, 웨이트 뜨죠. 그리고 요 부분 다시 들어오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30%인데 맞추기가 힘들어요. 네, S1을 하겠습니다. S1을 선택하고요. 플레이를 제가 눌러주면은 예. 또 틀렸네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100이기 때문에 011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예, 5초가 지나서 예, 로스트가 떴죠. 예. 생각보다 예, 맞추기가 한번더 맞추는 걸 보여드려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예. 끝까지 가겠습니다. 100으로. 자, 하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예. 언젠가는 한번 나왔네요. 예, 지금 보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초 후에 윈이 뜨죠. 예. 자, 제가 선택한 건 100이고 릴레이는 그 반대로 나와야 되니까 011이 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릴레이 1번이 여자가 안 되면 다시 신호가 들어와서 제가 이겼다라고 예,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X1이죠. 예,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임이 되겠고요. 자, 다시 리셋 누르고요. 그리고 제가 X2를 근데 물론 X1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봤더라? 그게 예, 18번이네요. X1 선택 시는 PL2, PL1, X2, PL2인데 단 서로 인터럭을 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둘다 선택을 하게 되면은 램프가 점등되지 않습니다. 릴레이도 여자가 안 되죠. 자, 그런데 X2를 돌려주면은 자, 여기 PL2 점등되죠. 릴레이 여자 되죠. 자, 그리고 접점이 들어옵니다. 잘 보세요. 일단 요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X2를 제가 다시 오프하고요. 다시 온 하면은 릴레이 여자에서 접점이 여기 P012번에 들어오게 되죠. 예, 2번이 들어오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맞추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요. 앞서보다 더 확률이 적습니다. 예, 굉장히 적죠. 왜냐면 8가지니까 사실 이제 000도 있고요. 111도 있습니다. 일단은 100, 예, 가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플레이했을 때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제가 이기려면은 011이 나와야 됩니다. 011. 그래서 이제 릴레이 1은 여자 안 되면 되는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틀렸네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잠시만요. 자, 리셋을 안 눌렀나?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PC를 완벽하게 짠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이제 결선 내용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 뭐두 개의 PC 연동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죠. 일단 제가 두 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 두개 되죠. 0 하나 하나입니다. 예, 다시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 자, 지금 릴레이가 다 들어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 릴레이 다 들어왔다는 말은 여기 호스트 PC 선택한 값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000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예. 이게 생각보다 맞추기 어려워서. 예.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참, 리셋 누르고요. 그리고 플레이. 이렇게 되면은. 맞죠? 예, 저도, 101이죠. 그러니까, 101 뒤집으면 010이죠. 예, 세 번만 맞췄네요, 세 번만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추게 되면은, 예, 이렇게 윈이 뜹니다. 예, 굉장히 확률적으로 치면 8분의 1이죠. 8분의 1의 확률을, 예, 세 번만에 연결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거 작성하고 몇번 했었어요, 앞서서.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번 해가지고 겨우 맞췄었는데, 이번엔 이제 세번 만에 예, 맞추게 됐네요. 자,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고 내고요. 다시 리셋 버튼 누르면 다시 돌아서 웨이트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자, 물론 뭐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거의 한 시간을 소비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PC 하나를 갖고 여러 가지 구성을 해봤죠. 그리고 이제 PC뿐만 아니라 계정기 통해서 시퀀스, 전기 시퀀스와 PC와의 어떤 연동, 계정기와 연동 그런 것도 해봤고요. 또 PC 단독으로 동작하는 부분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PC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갖고, 그렇죠? 특히 이런 계정기뿐만 아니라 푸시 버튼에 대한 접점 구성을 이제 뭐 A접은 여기 쓰고 B접은 저기 쓰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자는 여기서 받고 클라이언트 쪽에 받고 거기에 대한 접점은 호스트 쪽으로 넘겨주는 이런 구성은 사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몇번 테스트 삼아 앞서 좀 해본 적은 있어요. 한두 번 정도는 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 시뮬레이터 만들 때좀 구성을 어떻게 전 이제 아무래도 시뮬레이터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몇 번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PLC 3개, 4개, 4개는 좀 무리가 있고 3개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부족을 해요. 실적으로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이루어진 내용이고 또 우리가 이제 사실 뭐 PLC를 사실 뭐 저도 시험 때문에 PLC를 구입을 해서 갖고 있지 실제적으로 이제 PLC 뭐몇 대씩 이렇게 사서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학습을 하는 목적이라든가 테스트용으로 또 확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많은 걸또 사실 선이 이렇게 보면 뭐 적지도 않죠. 이렇게 막 결선을 하고 확인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PLC 구성과 또 이제 다른 계정기 그리고 이제 버튼 등을 통해 가지고 상호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좀 정리를 해서 사실 이제 요거 원래 계획은 이제 요 디스플레이 쪽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객체를 더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그거 만들어서 여기 있는 이제 배팅을 할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액적으로는 근데 사실 이제 게임이니까 그렇죠? 뭐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게임이니까 이제 내가 여기 한뭐 5만, 6만 이런 식으로 이제 배팅을 해서 그에 따른 어떤 이제 값을 이제 돌려받는 걸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X1은 이제 1배, X2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16%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베팅한 금액에서 두 배로 돌려받는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내용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통해 가지고 어떤 뭐 이런 뭐 이렇게 그렇죠? 뭐좀 이겼다, 또 졌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꾸며 보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근데 지금 이런 PLC 연동, PLC끼리의 연동이라든가 계정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여러분 구성하게 됐고요. 나중에 좀 이거 좀 구성 좀 이쁘게 해서 한번 게임을 한번 제대로 즐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참 많은 내용을 한것 같습니다. 뭐 앞서 여러 가지 우리 카페에서 내용도 많이 다뤄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가미시로 전기 시퀀스에다가 정리해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클라이언트 PLC 또 호스트 PLC 두 개의 PLC를 갖고 선택지 게임을 한번 해봤고요. 이 선택지 게임에서도 이제 게임이 한 가지가 아니죠. 이런 셀렉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 개, 즉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여덟 가지에서 하나를 맞추는 게임을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좀 다양한 구성이나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본인만의 또 재밌는 구성 또 사실 또 이게 게임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구성이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차근히 학습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한번 또 다른 재밌는 구성을 갖고 여러분들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